제가 오늘 소개할 레시피는 리버스 시어링 방식으로 구워낸 채끝 등심 스테이크 되겠습니다. 지난 스테이크 기본 첫 번째 영상인 팬 시어링 방법에 이어 두 번째 영상으로는 어떻게 스테이크를 구워볼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리버스 시어링 기법을 소개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야 말았습니다. 아직 소개하지 않은 수비드나 콜드 시어링 방법 등 스테이크 영상을 몇 개 만들어두긴 했는데 그 중에서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리버스 시어링 방식이 가장 스테이크를 안전하게 맛있게 육즙을 가장 잘 지켜내면서 구워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단팥을 이용한 재미진 소스와 더불어 굽기에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리버스 시어링 방법으로 구운 채끝 등심 스테이크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크 굽는 방법은 스테이크 기본 첫 번째 영상처럼 강한 불에 달궈진 팬에서 겉면을 맛깔나는 갈색이 되도록 구워준 뒤 그릴이나 오븐 아니면 약불의 프라이팬에서 속을 익혀주는 방법입니다만 리버스 시어링은 거꾸로 고기의 속을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서 먼저 익혀주고 겉면을 갈색이 되도록 팬이나 그릴에서 마무리 시어링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븐 속에서 고기 표면에 수분만이 날아가서 높은 온도에서 살짝만 표면을 구워도 마이야르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게 되고 고기 속은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익게 되어 고기 조직이 비교적 덜 손상되어 고기가 아주 부드럽고 육즙도 아주 잘 지켜진다는 이론입니다. 재미없는 이론은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바로 고기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고기는 코스트코에서 산 미국산 초이스 등급의 채끝 등심 부위를 준비하였고 고기 두께는 약 3.5cm 정도로 스테이크에 딱 좋은 두께인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고기 온도는 방금 냉장고에서 꺼내서 그런지 제 영상을 보고도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시는 시청자분들의 마음처럼 차갑디 차가운 것 같습니다. 채끝 등심은 그림에서 보이는 소의 등심 끝부분에 있으며 소꼬리로 채찍질을 하면 닿는 그 부분이라고 해서 채끝 등심으로 불리운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보시면 뉴욕시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겼다고 해서 뉴욕 스트립 스테이크라고 불리웁니다만 비스무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씹는 맛도 있고 육즙도 풍부하고 살치살이나 안심에 비해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스테이크 부위로는 아주 훌륭한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금 간을 해주어야 고기가 맛있어지니 굽기 2시간 전인 지금 바로 고기에 소금을 앞뒤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골고루 뿌려주고 잘 스며들게 궁디팡팡을 해준 다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올리브유를 발라 2시간을 실온에 두어 소금이 흡수되고 고기의 온도가 실온에 가깝도록 해주겠습니다. 가니쉬 즉 곁들임 채소로 오늘은 마트에서 브로콜리의 사촌동생쯤 되는 브로콜리니를 준비하였습니다. 윗부분은 브로콜리의 맛이 나고 줄기는 아스파라거스의 식감이 나게 되니 이런 것이 일타쌍피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줄기 부분의 밑부분을 살짝살짝 따주고 아스파라거스처럼 겉껍질을 살짝만 벗겨서 준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 단맛이 조금 더 날 수 있는 주스용 당근을 준비하였고 브로콜리니와 비스무리한 사이즈가 될 수 있도록 얄부리하게 저의 콧날처럼 날카롭게 잘라 준비해주겠습니다. 리버스 시어링에서 꼭 필요한 도구는 다름 아닌 온도계입니다.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 놓고 사용해야 하니 유선 탐지명 온도계나 이런 블루투스 온도계가 있다면 좋고 얼마 전에 제가 이벤트로 선물해드렸던 스틱형이나 접이식형 온도계를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지고 계신 분이 별로 없으실 테니 오늘은 인터넷에서 15,000원 정도면 구할 수 있는 이런 유선 탄치명 온도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기를 오븐에 넣어 구워낼 예정인데 이런 튀김망을 트레이에 올려 고기를 굽게 되신다면 위아래로 뜨거운 공기로 골고루 익게 됩니다. 만약 접시에 튀김망 없이 생으로 올려놓고 구우시게 되면 접시에 닿는 고기의 부분은 뜨거운 공기가 통하지 않게 되어 잘 안 익게 됩니다. 2시간 전에 소금을 뿌려놓아 간이 잘 되어 한층 더 맛있어진 고기를 트레이에 올려준 다음 온도계를 손에 있는 힘 껍지고 고기한테는 너무나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고기 중심분까지 아무런 사적인 감정 없이 찔러 넣어주겠습니다. 유선 탐지명 온도계 대신 스틱형 온도계가 있으신 분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터이니 마음도 가볍게 그냥 오븐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제 준비된 고기는 오븐 150도에서 중심온도 50도까지 익혀주도록 하겠고 대략 30-4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뜨거운 공기가 내부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지옥 같은 극한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븐보다는 고기가 느끼는 체감 온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고기에 직접 뜨거운 바람이 덜 닿을 수 있도록 고기 위에 종이 호일을 하나 올려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약 25분 정도 지나서 온도가 18도였던 고기가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스틱형 온도계를 가지고 계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두께 3cm 정도 되는 고기를 기준으로 약 20분 정도부터 5분 간격으로 고기를 찔러 온도를 체크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약 40분이 흘러 내부 온도가 50도가 되었으니 오븐에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가 뜨거워 나도 모르게 방정맞게 뜨거움을 호소한 뒤 속이 완전 레어로 익혀진 고기를 꺼내보니 크게
먹고 싶은 색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기의 탄력은 아주아주 좋으니 온도계를 빼고 고기의 겉면을 시어링해서 더욱 맛있게 비주얼도 우수하게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리버스 시어링은 이미 속이 다 익었기 때문에 겉면을 빠르게 색만 내줄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팬에 오일을 뿌린 뒤 연기가 날 때까지 팬을 가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기를 앞뒤로 각각 30초 정도씩만 구워보시면 겉면의 수분이 이미 날아가 있기에 빠르게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 색이 아주 잘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끝등심은 옆면의 지방이 길게 있는데 구워서 녹여주시게 되면 더더욱 맛있게 즐길 수가 있으니 지방 있는 옆면도 야무지게 30초 정도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을 녹여 풍미를 올려주는 방법을 영어로는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조상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맛있게 스테이크를 즐기기 위해 마늘과 타임 그리고 버터를 넣어 아로제를 하여 버터 양을 30초에서 1분 정도 입혀주겠습니다. 소금간도 잘 되어 있어 고기는 이미 충분히 맛있으니 아로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주게 되면 아까 고기 중심은 50도에서 약 60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미디움에서 미디움 레어로 가는 길목에 있을 정도로 잘 구워졌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은 구워지는 시간과 온도를 잘 조절하시기를 바라며 취향에 맞도록 맛있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소스도 만들어야 하니 팬의 기름은 모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집에 팥빙수를 만들어 드시고 남은 단팥이 있으시다면 위에 재료를 모두 때려 넣어 팬에 눌러붙은 고기 육즙과 함께 끓여서 녹여주시게 되면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맛깔나는 새콤달콤 풍미가 끝내주는 걸쭉한 소스가 됩니다. 만약 단팥이 집에 없으시다면 팥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사용하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단팥과 버터가 녹아 한번 끓여주기만 해도 바로 점도가 잡힐 것이니 졸여주시거나 할 필요 없이 빠르게 소스가 완성됩니다. 보시다시피 아주아주 손쉽게 풍미가 가득한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곁들임 채소는 간단하게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당근과 브로콜리미를 소금간과 후추를 뿌려 노릇하니 아삭하니 잘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맛을 위해 트러플 소금을 사용했습니다만 그냥 소금을 뿌리셔도 아주아주 좋습니다. 이제 플레이팅을 해야 하니 고기를 잘라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뻐 보이는 부분을 위로 향하게 자리를 잡고 스테이크 중앙 부분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미디엄에서 미디엄 레어로 가는 단계로 아주아주 잘 익었고 팬 시어링으로 익히게 되면 고기 표면 쪽에 고기가 오버쿡되어 회색의 웰던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비해 리버스 시어링의 특성상 표면에 회색 부분도 별로 없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미디엄으로 아주 잘 익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의 탄력도 아주아주 마음에 드는 것이 마침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 김밥과 스테이크의 공통점인 꼬다리는 만드는 사람이 먹는다는 국제적인 룰을 지키기 위해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식감도 그렇고 간도 아주아주 잘 되어 있고 버터 향도 알맞게 풍미가 너무너무 좋으니 바로 플레이팅 들어가겠습니다. 저의 양심처럼 하얗고 큼지막한 접시를 준비하고 오늘은 썰어먹는 재미를 위해 통째로 플레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으로 커팅한 스테이크를 올려주고 가니쉬로 구워낸 브로콜리니와 당근도 그럴듯하게 올려주겠습니다. 색감이 아직도 부족한 듯하니 방울토마토를 얇게 썰어 올려주시면 되고 단팥소스를 군데군데 곁들여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그럴듯하게 올려주게 되면 단팥소스로 풍미를 올려 리버스 셔링 방식으로 구워낸 채끝등심 스테이크의 완성입니다. 스테이크가 목 놓아 저를 부르고 있으니 맛을 보고 이 감동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전체가 균일하게 익어서 식감도 훨씬 뻣뻣함이 없이 부드럽게 씹히고 육즙도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단팥과 발사믹 소스로 만든 소스가 새콤달콤하면서도 풍미가 있어 스테이크와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가니쉬로 구워낸 야채들은 트러플 소금을 곁들여 구워내어 정직하게 구워낸 야채 맛이 납니다. 오늘은 리버스 시어링 방식으로 구워낸 스테이크 레시피를 소개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가 없으신 분들을 혹은 스테이크를 구웠더니 청소가 힘들어 스테이크는 집에서 안되겠다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독자분들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스테이크 영상은 기름이 전혀 튀지 않는 깔끔하게 청소 없이 스테이크를 구워드실 수 있는 방식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더욱 맛있는 홈스토랑 레시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